과연 이분은 저를 어떻게 알고 견적 요청을 하셨을까요? 블로그야. 정답은?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블로그 하셔야 됩니다. 다른 업체들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. 아니 블로그 하라니까 사진 3개 올리고 딱딱딱 청소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. 블로그를 올리면은 누가 본다는 거죠? 가망 고객들이 본다는. 그럼 가망 고객들이 내 글을 봤을 때 아, 이 업체한테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겠죠. 사진 3장의 그 마음이 들겠어요? 최소 10장 이상은 가야 된다. 근데 그 10장도 좀 잘 찍은 10장입니다. 자, 그래서 블로그 졸라 열심히 해서 한 달 내내 1일 1포스팅 했는데 연락이 안 와. 왜 안 와? 노출이 안 되니까. 그 노출 말고 상단 노출. 자, 내가 울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28세 고진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이 고진석 씨는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치킨집을 오픈해야 하는 상태입니다. 아씨, 주말에 매장 오픈이라 유리창 청소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. 어디 유리창 청소 업체 없나? 여기 잘 닦는 것 같은데 여기다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. 네네, 거기 투명한 남자죠? 자, 여러분들 방금 고진석 씨가 블로그에 글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어요? 눈에 가장 쉽게 잘 보이는 첫 페이지에서 들어갔단 말이죠. 광고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눈에 잘 띄어야. 그래서 중요한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나오는 광고료는 일반 광고료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. 결국은 블로그도 첫 페이지에서 머물러 있어야 효과가 좋다는. 070인가 02인 거기 전화 와서 두명 남자 대표님 아시죠? 여기는 땡땡땡 마케팅 회사입니다. 사장님 블로그 보니까 상단 노출이 안 되고 있어서 월간에 10만 원에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러잖아요. 가망 고객들은 두 번째 페이지까지 가고 싶지 그럴 시간이 없어. 빨리 정해야 된다는 거. 그럼 내가 정성껏 쓴 그 글이 블로그에 상단 노출이 되려면 어떻게 그냥 막 글자 수를 막 4천자, 5천자 막 써? 사진을 막 200장 올려? 동영상을 막 2시간짜리 올려? 아니죠. 오히려 그러면 더 안 올라갈 수가. 일단 이거 두 가지만 해. 첫 번째,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제목 가장 첫 번째에 적으세요. 두 번째, 그 키워드를 본문에 4개에서 5개를 넣어 글을 완성시키세요. 자, 끝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